2020년이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고 용돈을 한몫 챙길 수 있는 명절도 점점 가까워지니 어찌 보면 마냥 싫지만도 않은데요. 다만 어릴 때부터 게임을 즐기던 저로서는 2020년이 끝나가는 것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번 12월에 중단된다는 소식인데요. 그 덕분에 저의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냈던 플래시 게임들이 내년부터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릴 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플래시 게임들에 대해 작별 인사를 할 겸 추억 속 명작 플래시 게임들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무이가 디펜스 장르를 좋아하게 만든 게임인 성지키기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적들을 마우스로 잡아올려 추락사를 시키며 성을 업그레이드해가는 간단한 게임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하나하나 올리느라 손가락이 빠질 것 같지만 후반이 되면 가만히 구경만 해도 적들이 쓸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원시원한 게임이죠. 거기다 플래시 디펜스 게임의 선두주자답게 후에 제작된 지키기 시리즈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 기념비적인 게임이기도 한데요. 엔딩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30-40분 정도는 추억에 잠겨 해볼 수 있는 게임이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지키기와 더불어 유명했던 플래시 게임 이누야샤는 두말하면 이 아픈 유명한 만화 이누야샤의 IP를 가지고 만든 게임으로 스테이지를 클레이하면서 덱을 꾸려가는 턴제 방식의 게임인데요. 일반적인 턴제 게임들처럼 한 턴에 한 번씩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세 가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운이 엄청나게 많이 타는 게임이죠. 또한 오래된 플래시 게임에도 불구하고 도트 퀄리티와 사운드가 좋은 편이라 나름대로 보는 맛도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바일 턴제 게임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는 이 게임, 간만에 이누야샤의 추억을 떠올리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플래시 게임이 유행할 당시 게임을 하던 연령층이 낮았던 만큼 대부분의 플래시 게임들은 잔인한 느낌보다는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이 아빠와 나는 이름만 들어보면 자상한 아버지와 발랄한 아들 사이가 떠오르지만 정작 게임을 까보면 폭력적인 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은 폭력적인 아들이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아들을 조종하며 같은 또래의 꼬맹이들을 죽이고 길을 따라 최종 보스를 처리하면 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 플레이 타임은 짧은 편이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고 타협감도 찰진 게임이니 다른 게임을 하기 전 손을 풀어볼 용도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용도로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뇌를 빼고 게임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텐데요. 이 굴착소년은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플래시 게임으로 그저 땅을 파고 자원을 모아 자신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거기다 플래시 게임치고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퀄리티가 좋아서 템을 맞춰가는 느낌이 마치 RPG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긴 나머지 잠깐 즐기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해봐도 나름 재밌는 게임이니 가끔 시간을 간단히 보내고 싶을 때 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트리스가 유행할 때 포트리스를 돌리지 못하는 구린 컴퓨터들을 위한 플래시 게임이 종종 등장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임은 바로 게트리스, 민민과 왕따 이 두 가지 게임이었습니다. 게트리스는 고양이야 개, 민민과 왕따는 여자아이야 남자아이 두 캐릭터로 나뉘어 포트리스처럼 서로 물건을 던져 맞추는 간단한 게임이었는데요. 한 판당 3분이 넘어가지 않는 가벼운 플래시 게임이었지만 바람의 세기, 각종 아이템들 덕분에 꽤 긴장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이고 둘 다 2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게임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같이 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3분이면 끝나는 게임이기도 하고 나름 승부욕을 끌어낼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니 친구들과 내기삼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소 던지기는 제가 최근까지도 가끔 했던 게임으로 게임 자체는 그저 황소를 날리며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임이지만 시원시원한 속도감과 벽을 부시고 젤리를 터뜨리는 자격감이 일품인 게임인데요. 나름대로 스토리도 있고 시리즈가 진행될 때마다 발전되는 UI와 장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 시리즈 모두 차례차례 해볼 만한 재밌는 게임이죠. 거기다 아슬아슬하게 벽을 못 깰 때마다 아,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중독성이 뛰어난 게임이기도 한데요. 타이밍을 맞추어 키를 눌러줘야 하는 적절한 컨트롤과 오브젝트의 운이 필요한 이 게임, 플래시 게임 지원이 끝나기 전 꼭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보통 플래시 게임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쉬운 조작감에 간단한 난이도를 가진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은 플래시 게임의 고정관념을 깨부셔줄 게임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불리울 만한 난이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피지컬을 요구하는 높은 난이도의 게임입니다. 게임은 스타의 폭탄 피하기처럼 네모를 조작하여 각종 함정을 피해서 도색지에 도달하는 게임으로 처음엔 어렵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생각을 요구하는 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온 지 오래된 플래시 게임인 만큼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한때 여러 유저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던 게임이기도 하고 성인이에도 쉽지만은 않은 게임이니 적당한 난이도의 퍼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잠깐 해볼 만한 게임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디시인 사이트에서 나왔던 밈들과 합성 영상들이 전 커뮤니티의 밈으로 사용될 정도로 DC가 전 커뮤니티를 주름닫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하스피탈스톤은 하스스톤과 디시인 사이트의 유명한 밈들을 섞어놓은 플래시 게임으로 게임은 전체적으로 하스스톤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할 게 없지만 김대기, 공진호, 헥토파스칼 키 같은 그때 그 시절 웃음을 주었던 다양한 밈들과 밈들의 특성을 활용한 재치있는 카드 효과들이 매력적인 게임이죠. 거기다 패러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와 퀄리티가 하스스톤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데요. 게임 특성상 플레이 시간이 낮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스스톤과 커뮤니티를 즐겨 하신 분이라면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RPG 게임 던전 앤 파이터는 지금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전성기 때에는 정말 게임 시장을 씹어먹었던 RPG 게임이었는데요. 게임 시장에서 한창 던파의 유명사가 하늘을 찌를 때 플래시 게임에서도 한 가지 게임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던 레바툰과 던전 앤 파이터를 호흡해서 만든 게임 레바의 모험이었죠. 레바의 모험은 영상에서 보다시피 던전 앤 파이터의 요소를 동일하게 가져와 플래시 버전으로 만든 게임으로 조작감이 그리 좋다고 보긴 어렵고 처음 출시 당시에는 스테이지 수나 직업도 별로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잘 먹힐 만한 유머 요소나 적절하게 어려운 난이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현재는 여러 업데이트를 통해 완성도가 높아졌고 직업과 스테이지 수도 많이 늘어났으니 예전 던파의 황금기 시절을 떠올릴 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곡괭이 시리즈는 킹 오브 곡괭이부터 레전드 오브 곡괭이까지 깔끔한 흑백톤의 그래픽에 플래시 게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뛰어난 완성도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게임으로 속도감 있는 액션과 좋은 타격감, 나사 하나 빠지듯 한 독특한 컨셉들, 그리고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에서 보기 힘든 이스터에그까지 여러모로 재밌는 게임인데요. 성인 게이머가 플레이해도 어려운 난이도와 어지간한 PC 게임보다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니 다른 게임들은 해보지 않더라도 이 게임만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은커녕 일반 피처폰마저 없던 어린 시절 플래시 게임들은 어린 저에게 하나의 놀이공원 같았는데요. 보안이나 상업성을 생각하면 플래시 게임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큰 추억거리가 사라지는 것만 같아 아쉽기만 하네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의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